유연함을 한껏 뽐내는 그녀의 수준급 요가 실력이 다이어트 비법인가 했더니 운동, 요가도 요가지만 저는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 먹는 거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작진 그녀의 일상을 잠시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주방으로 직행하더니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아, 역시 운동 후에는 시원한 물 한 잔이 최고죠. 그런데 잠깐 그녀가 마시는 물이 특이하다? 이 까만 알갱이는 정체가 뭐죠? 식전에 물에 타서 먹고 있는 바질 씨앗이에요. 이렇게 한 티스푼 정도 물에 타서 먹는데요. 신기하죠? 물에 넣어주면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포만감이 생겨서 식욕 억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주방 곳곳에서 발견되는 씨앗들. 그녀의 몸매 관리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아만 씨는 제가 요즘에 밥을 지어서 많이 먹는 편이에요. 넣어봤더니 맛도 굉장히 고소하고요. 식사량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치아시드는 제가 요즘에 즐겨 먹는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요. 샐러드 요거트에 넣어서 먹으면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포만감도 아주 좋습니다. 수많은 다이어트 식재료 중에서도 씨앗이 그녀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씨앗은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계란은 뭐죠? 닭을 태어나기 위한 영양소를 많이 보강하는 거 아니에요. 씨앗도 똑같습니다. 각종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미네랄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오메가3도 들어있고 특히 바질 씨앗이나 아마 씨앗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 먹고 물을 마시게 되면 포만감이 많이 느껴져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즐겨 먹는 씨앗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마 이건 모르실걸요? 자타공인 씨앗 마니아라는 그녀. 또 다른 씨앗을 보여주겠다는데 잠깐만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이게 씨앗이라고요? 씨앗 맞아요. 와일드 망고 씨앗. 들어는 봤나? 와일드 망고 씨앗.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망고와 생김새부터 다른 와일드 망고는 아프리카와 같이 고온 다습한 열대우림에서 자생하는 열매인데요. 독특한 점은 과육보다 그 속에 작은 이 씨앗의 활용도가 더 높다는 것. 특히 건강한 다이어트 식재료 중 하나로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망고처럼 달달한 맛은 아니지만 부드럽고 먹기 편해요. 와일드 망고 씨앗이 도대체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망고 씨앗에는요, 바로 식물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신인대사를 조절해주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몸에 좋은데요.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포만감을 줘서 바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서 이제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렙틴 호르몬이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아디포니틴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식욕을 억제해 다이어트를 도와준다는 숨은 보석 와일드 망고 씨앗. 그런데 와일드 망고 씨앗을 섭취하기 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 기준을 보게 되면 하루에 한 300mg 정도 먹기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지럼증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두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